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원 교육 K리그원 2023 31라운드 경기입니다. 강원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오늘 박찬호 해설위원과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원이 올려줍니다. 그대로 기도 들어왔어! 들어갑니다! 이지성의 득점입니다! 1대0 앞서가는 홈팀 강원FC입니다. 와, 지금 세패스는 너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네! 지금도 역시 수비 숫자는 많이 있어요. 무고사! 슛! 들어갔어! 무고사! 동점골! 와, 스코어 1대1 동점이 됩니다. 10분 약간 지났습니다. 이 경기가 이렇게 재밌어지나요? 오른쪽 강지훈에게 강지훈 크로스 올려줍니다. 이거는 헤더! 벗어납니다. 문지환이 에르난데스에게 원포크 다시 문지환 타이밍 열렸어요. 자, 무고사 쪼개도 마케르나 나왔어. 유성원의 슈퍼세이. 인천이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인천은 어떻게든 여기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렇죠. 강원은 버텨내야 됩니다. 자, 에르난데스가 짧게 받았어요. 내줬습니다. 김준혁 꺾어줬고요. 자 요새는 인천의 볼 원포크. 마케르나 유성훈의 유성훈 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측면 갈레고 자 벗겨내면서 연결 강지훈 갈레고 왼발 벗어났어요. 아, 갈레고의 회심의 슈팅이 벗어납니다. 와, 이게 이거 잡나요? 그리고 제르소 속도 올립니다. 제르소 자 한국영과 1대1 상황 제르소 빠르게 올라갑니다. 제르소 오른쪽 에르난데스를 받습니다. 에르난데스 수비수 앞에 두고 그대로 끌어주는데요. 벗어납니다. 여기서 인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제르소 속도 올립니다. 제르소 빠르게 달려갑니다. 빨라요 제르소. 자 제르소 직접 갑니다. 박살쪽 제르소 그대로 연결이야. 오늘 강원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1대1 무승부로 마무리됩니다. 아, 오늘 다득점 경기가 나오려나 싶었는데 별 그 이상 득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